된다고 마음을 다 잡았을 거고, 내치려고 노력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던 거죠. 미친 듯이 달려가는 그 마음을 어떻게 잡을 수 있겠어요. 서로 사랑하는 이유를 한 가지씩 말할 때마다 한 발자국씩 다가가는 거예요. 전 사장님, 연필 깎을 때 너무 귀여워요. 다람쥐가 도토리 깎는 모습처럼요? 선녀 씨가 오기 전에 제가 그렇게 지루하게 사는 줄 몰랐어요. 계속 이렇게 요란스럽게 살고 싶어요. 춤도 추시고 양말 냄새도 맡으시고. 양말 냄새는 안 맞는데 그게 좋으면은 노력할게요. 저는 선녀 씨를 만난 다음부터 진짜 차태주가 된것 같아요. 다 왔네요. 담담하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이 떨었던 것 같아요. 가글하고. 그리고 예쁘게 보려고 노력했죠. 우리 집사람이 계속 안 봤는데 하필 그 회만 딱본 거예요. 보더니 뭐 별로 안 좋았죠, 반응. 잘하네. 아니 그냥 그 회만 한 건데 1회부터 100회까지 중에 꼭 맨날 한것 같잖아요. 아니었는데 억울했죠, 저는. 두 분, 데이 폴레이션을 수상하셨습니다. 체중 이동 되는 순간에 오른발 걸어서 이렇게. 이렇게? 예, 이렇게, 이렇게요. 아, 이쪽에다 지금 이렇게, 이렇게. 선배님이 남자 좋아한다는 말. 대표님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회사에 소문이 안 좋아. 야,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거 헛소문이야. 뭐, 어? 뭐냐고? 설마, 그거 진짜야? 그거 진짜인가? 이러려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유도하자 그런 거야? 아! 무리야, 아. 뭐? 누가 누구를? 그런 부분 가지고 설렐 수는 없고. 아무튼, 약간은 좀 민망했던 기억들이 많이 나. 에이, 그게 말이 돼요? 돼, 된다고. 그러니까 가. 저 뭐 이상하신. 안 가? 빨리 와요. 저희 커플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예쁘게 살게요. 네, 지켜봐 주세요. 누군가 땅에 넘어지거나 했을 때 앞서가는 사람이 계속 달리는 게 아니라 잠깐 멈춰 서서 그 사람 일으켜 세워서 같이 가는 달리기 경주가 저는 삶이라고 비유하고 싶거든요. 서로 의지하고 토닥거리면서 같이 사는 곳. 네, 그런 곳으로 만들려면 선녀 같은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KBS에서 시트콤을 4년 만에 처음 하는 거라서 시작할 때 되게 어려움도 많았고 그다음에 또 부담감도 많았고 그랬는데 잘 온 거에 대해서 너무 뿌듯하고 이게 뭐 다 좋아해 주신 시청자분들 덕인 것 같고 그동안 선녀가 필요해 사랑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저희들을 이쁘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아테일을 그렇게 공간 갖고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선녀가 필요해 열심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들어가시고요. 선녀가 필요해는 방민들에게는 선물이다. 앞으로도 저희 선녀가 필요해 그냥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작품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요. 자.